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부 12장 연습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159쪽이네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죠. 연습 문제 1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He likes to swim, swims, swimming in the sea. like는 타동사로 뒤에 to 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동명사, 즉 ing를 목적어로 취해서 뭐뭐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여기서는 괄호 앞에 to가 있으니까 to 부정사를 써야겠네요.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정답은 swim이 되겠죠. He likes to swim in the sea. 그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문장 들어보세요. He likes to swim in the sea. 2번. She's so very too young to go to school. 형용사 young 뒤에 부정사 to go가 있으니까 정답은 to가 되겠죠? to 플러스 형용사 혹은 부사 플러스 to 부정사 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하나의 구문으로 꼭 외워두세요. She's too young to go to school. 그녀는 너무 어려서 학교에 갈수 없다. She's too young to go to school. 3번. I don't know when in for to begin the work. 의문사 when과 동사 원형 begin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to가 되죠? when plus to 부정사 하면 언제 뭐뭐 해야 할지 이런 뜻이니까 when to begin은 언제 시작해야 할지 이런 말이 되겠죠? I don't know when to begin the work. 나는 언제 그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명사구가 되어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인 when to begin이 동사 노우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겠죠? 문장 들어보세요. I don't know when to begin the work. 4번. You are old enough for to of know it. 동사 원형 know가 있으니까 정답은 to가 되죠?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enough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런 뜻이니까 You are old enough to know it. 너는 그것을 알 만큼 나이를 먹었다. You are old enough to know it. 5번.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for that tell you. 동사 원형 tell이 있으니까 정답은 to가 되죠?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I have something important. 나는 중요한 것이 있다.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즉, 나는 너에게 말할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to tell은 말할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something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something important를 보면 형용사 important가 something을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형용사 혹은 형용사구가 뒤에서 수식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문장 들어보죠.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6번. Does he want to be, is, was a doctor?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정답은 be가 되죠. want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이니까 Does he want to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문장 들어보죠. Does he want to be a doctor? 7번. I saw him to entered the classroom. saw는 보다라는 뜻의 동사 see의 과거형으로 see는 see, saw, seen 이렇게 변하죠. saw가 지각동사니까 목적보호로 원형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enter가 되겠네요. I saw him enter the classroom.
enter는 동사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정답 들어보죠. I saw him enter the classroom. 8번 She told me don't open, not open, not to open the door.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이나 never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 두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not to open이 되겠네요. told는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 tell의 과거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인 거죠? tell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하면 목적어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 이런 뜻인데 투부정사 앞에 not이 붙어서 tell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not 투부정사 하면 목적어에게 뭐뭐하지 말라고 말하다 이런 뜻이 되죠? She told me not to open the door. 그녀는 나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말했다. 문장 들어보죠. She told me not to open the door. 9번 We had better told it to our teacher. Had better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should와 같은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동사 원형 tell이 되겠네요. We had better tell it to our teacher. 우리는 그것을 우리 선생님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문장 들어보죠. We had better tell it to our teacher. 10번 It is very nice for, of, at, you to invite us to the party.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구문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는 대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고 배웠죠? 이 문장의 nice는 kind의 뜻으로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of가 되겠죠? It is nice of you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일종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Invite A to B 하면 A를 B에 초대하다. 이런 뜻이니까 It is very nice of you to invite us to the party. 우리를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정답 들어보죠. It is very nice of you to invite us to the party. 그럼 계속해서 연습 문제 2번으로 가죠. 연습 문제 2번. 다음 문장에서 부정사의 용법을 말하여라. 1번. Number 2. 1. We go to school to learn many things. We go to school. 우리는 학교에 간다. To learn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즉,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간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 부정사 to learn은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동사 go를 수식해주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용법이 되겠네요. 다음 2번. 2. I found it difficult to do so. I found it difficult.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 즉,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시 가목적어, difficult가 목적 보어, to do so가 진목적어로 쓰인 5형식 문장으로 it은 당연히 to do so를 가리키는 거죠. 진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부정사 to do는 명사정용법이 되겠네요. 3번 3.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Get up은 일어나다. Be good for는 뭐뭐에 좋다. Health는 명사로 건강이라는 뜻이니까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다. To get up early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부정사 to get up은 명사정용법이 되겠네요. 4번 4. I am sorry to hear that. Be sorry to 부정사 하면
뭐뭐해서 미안하다 혹은 뭐뭐라니 유감이다, 안 됐다 이런 뜻이죠?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다, 안 됐다. To hear that은 I am sorry, 유감이다, 안 됐다 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죠? 따라서 부정사 to hear는 부사정용법이 되겠네요. 부정사가 be glad, 기쁘다, be happy, 기쁘다, be sorry, 유감이다 등의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오면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고 했죠. 참고로 알아주세요. 5번 5. He has a few friends to play with. A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서 몇 명의, 몇 개의, 약간의 이런 뜻이죠. He has a few friends. 그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 혹은 그는 친구가 몇 명 있다. To play with, 함께 놀. 즉, 그는 함께 놀 친구가 몇 명 있다. To play with는 함께 놀 친구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friends를 수식해주고 있죠. 따라서 부정사 to play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6번 6. My hope is to go to England. Hope는 명사로 희망, 동사로 희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My hope. 나의 희망은 is to go to England, 영국에 가는 것이다. My hope, 나의 희망은 to go to England, 영국에 가는 것. 즉, my hope equal to go to England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to go to England는 주격 보어가 되죠. 따라서 부정사 to go는 명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7번 7. He must b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Must는 조동사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으로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죠. Foolish는 형용사로 어리석은, believe는 동사로 믿다 이런 뜻이니까 He must be foolish. 그는 어리석음에 틀림없다.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것을 믿다니. 즉, 그런 것을 믿다니 그는 어리석음에 틀림없다. To believe such a thing은 he must be foolish. 그는 어리석음에 틀림없다 라는 추측 판단에 대한 근거, 이유를 나타내죠. 따라서 부정사 to believe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8번 8. He grew up to be a great doctor. Grew는 동사 grow의 과거형으로 grow는 grow, grew, grown 이렇게 변하죠. grow up은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고 grow up to be 뭐뭐 하면 자라서 혹은 커서 뭐뭐가 되다 이런 말이에요. great는 형용사로 위대한 이런 뜻이니까 he grew up to be a great doctor. 그는 자라서 위대한 의사가 되었다. to be a great doctor는 자라서 그 결과 위대한 의사가 되다 라는 뜻이니까 부정사 to be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to 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죠. 연습 문제 3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1번 Does she have a house to live? 그녀는 살 집이 있니?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는 부정사 to live 다음에 전치사 in이 빠졌네요. 살 집 하면 a house to live in 이렇게 전치사 in을 써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부정사 to live in은 살 집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a house를 수식해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죠. 정답 들어보세요. Does she have a house to live in? 2번 He was enough kind to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이 문장에서는 enough와 kind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enough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형용사 뒤에 써야 하니까 enough kind가 아니라 kind enough가 돼야 하죠.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enough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런 뜻이니까 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그는 나에게 정거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다. 즉, 그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정거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to the station. 3번. You had better to wait for him here. Had better plus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조동사 should와 같은 말이죠. Had better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까 to wait를 동사 원형 wait로 고치면 되겠네요. You had better wait for him here. Wait for는 뭐뭐를 기다리다 이런 뜻이니까 너는 여기서 그를 기다려야 한다. 정답 들어보죠. You had better wait for him here. 4번. Did you make the children cleaning their room?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 하면 목적어를 뭐뭐하게 하다, 목적어를 뭐뭐하게 시키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cleaning을 동사 원형 clean으로 고쳐야겠네요. Did you make the children clean their room? 너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니? 정답 들어보죠. Did you make the children clean their room? 5번. I heard Tom to play the violin. Heard는 듣다라는 뜻의 동사 hear의 과거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네요. Heard가 지각동사니까 목적보호로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와야 하죠. 따라서 to play를 동사 원형 play로 고쳐야겠죠. I heard Tom play the violin. 나는 탐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정답 들어보죠. I heard Tom play the violin. 6번. That is wrong to tell a lie. Wrong은 형용사로 나쁜, 그릇된, 혹은 잘못된, 틀린 이런 뜻이고 tell a lie는 거짓말을 하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은 의미상 to tell a lie가 진주어가 되죠. 원래 주어 자리에 형식상으로 내세우는 가주어는 is을 쓰니까 that을 is로 바꿔야겠네요. It is wrong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 It is wrong to tell a lie. 다음 연습 문제 4번이죠. A항과 B항의 문장들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4번. A항과 B항이 뜻이 통하도록 연결하여라. 1번. All of us were made. 시키다 라는 뜻의 사역동사 make가 수동태로 쓰였죠? 의미상 B. To clean his office와 연결하면 되겠죠? All of us were made to clean his office. 우리 모두는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도록 시켜졌다. 부정사 to clean이 쓰였는데 능동태에서 사역동사의 목적보호로 쓰인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은 수동태가 되면 to 부정사가 된다고 배웠죠? 다 기억나죠? 2번 It began 2번은 의미상 A, to rain heavily와 연결하면 되겠네요. It began to rain heavily. Heavily는 부사로 몹시, 심하게 이런 뜻이고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으로 특별히 해석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비가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3번 I didn't know 3번은 의미상 이, what to do와 연결하면 되겠네요. I didn't know what to do. What to 부정사 하면 무엇을 뭐뭐해야 할지 이런 뜻이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기 what to do처럼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명사구가 되어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죠. 이 문장에서는 what to do가 동사 know의 목적어로 쓰였네요.
4번, You are rich enough. 4번은 의미상 C, to buy a car와 연결하면 되겠죠? You are rich enough to buy a car.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enough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런 뜻입니다. 너는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자이다. 5번 The book is too difficult. 5번은 의미상 F for me to read와 연결하면 되겠네요. The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To plus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to 부정사 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for me는 부정사 to read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죠. 그 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읽을 수 없다. 벌써 연습문제 5번을 풀 차례네요. 그럼 함께 보죠. 연습문제 5번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공란을 메워라. 1번 To write good English is not easy. Blank is not easy blank write good English. To write good English 좋은 영어를 쓰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다. 부정사 to write good English가 주어로 쓰였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blank is not easy blank write good English. write good English가 문장 뒤에 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형식으로 고쳐 쓴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첫 번째 blank에는 가주어 it, 두 번째 blank에는 to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It is not easy to write good English. it이 가주어, to write good English가 진주어가 되는 문장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To write good English is not easy. It is not easy to write good English. 2번 I am so hungry that I can't sleep any longer. I am blank hungry blank sleep any longer. Not any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고 so plus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that 주어 can't 뭐뭐 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to plus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to 부정사와 같은 말이죠. I am so hungry that I can't sleep any longer.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I'm blank, hungry blank, sleep any longer. So plus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that 주어 can't 뭐뭐 하면 to plus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to 부정사와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blank에는 to, 두 번째 blank에는 to 부정사에 to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I am too hungry to sleep any longer.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다. 정답 들어보죠. I am so hungry that I can't sleep any longer. I am too hungry to sleep any longer. 3번 He was too tired to work any longer. He was blank tired blank he blank work any longer. To plus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to 부정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tired는 형용사로 피곤한 이런 뜻이니까 He was too tired to work any longer. 그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He was blank tired blank he blank work any longer. To plus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to 부정사는 so plus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that 주어 can't 뭐뭐 이것과 같은 말이니까 첫 번째 blank에는 so, 두 번째 blank에는 that을 쓰면 되죠? 세 번째 blank에는 can't를 써야 하는데 주절의 동사가 was로 과거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서 couldn't를 써야겠네요. He was so tired that he couldn't work any longer. 그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다. 정답 들어보죠. He was too tired to work any longer. He was so tired that he couldn't work any longer. 4번 They are rich enough to buy a car. They are blank rich
blank, blank, blank by a car.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enough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또는 매우 대단히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 They are rich enough to buy a car. 그들은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자이다. 혹은 그들은 매우 부자여서 차를 살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They are blank rich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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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 car.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enough to 부정사는 so plus 형용사 혹은 부사 plus that 주어 can 뭐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blank에는 so, 두 번째 blank에는 that, 세 번째 blank에는 they, 네 번째 blank에는 can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They are so rich that they can buy a car. 그들은 매우 부자여서 차를 살 수 있다. 정답 들어보죠. They are rich enough to buy a car. They are so rich that they can buy a car. 5번 I don't think him to be honest. I don't think that blank blank honest. Honest는 형용사로 정직한 이런 뜻이니까 I don't think him to be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him이 목적어, to be honest가 목적 보어인 오형수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I don't think that blank blank honest. 첫 번째 문장에 him to be honest를 대절로 바꿔 쓴 문장이네요. 여러분들 앞에 기본 문법 설명 시간 부정사의 시제편에서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단순 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일반적으로 본동사가 나타내는 때와 같은 때를 나타내죠? 첫 번째 문장에 to be가 단순 부정사이고 본동사가 don't think로 시제가 현재니까 대절로 고칠 때 시제는 현재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blank에는 he, 두 번째 blank에는 is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I don't think that he i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답 들어보죠. I don't think him to be honest. I don't think that he is honest. 6번 It was impossible for me to solve the problem. I blank blank solve the problem. Impossible은 형용사로 불가능한, solve는 동사로 풀다, 해결하다 이런 말이니까 It was impossible for me to solve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했다. For me는 to solve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I blank blank solve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했다 라는 말은 즉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blank에는 could not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I could not solve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문장의 시제가 was impossible로 과거니까 could not을 써야 하죠. 정답 들어보세요. It was impossible for me to solve the problem. I could not solve the problem.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죠? 영장 문제네요. 그럼 함께 보죠. (목소리) 연습 문제 6번.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라. 1번. 나는 그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말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tell, 목적어, to 부정사를 쓰고 청소하다는 clean을 쓰면 되죠? 그리고 청소하라고 말했다니까 시제는 과거가 되겠네요. tell은 tell, told, told 이렇게 변하니까 영작해 보면 I told him to clean the room. 정답 들어보죠. I told him to clean the room. 2번 나는 그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1번에서의 말했다가 말하지 않았다로 바뀌었으니까 told만 부정하면 되겠네요. told는 일반 동사 tell의 과거형인데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부정은 didn't를 쓰면 되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didn't tell 이렇게 하면 되죠. 명작해 보면 I didn't tell him to clean the room. 정답 들어보죠. I didn't tell him to clean the room. 3번. 메리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것을 도와드렸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는 help plus 목적어 plus 투부정사 혹은 help plus 목적어 plus 원형부정사를 쓰면 되죠. 주로 영식 영어에서는 투부정사를 쓰고 미식 영어에서는 원형부정사를 쓴다고 했죠. 요리하다는 cook을 쓰고 도와드렸다니까 시제는 과거를 써서 영작해 보면 Mary helped her mother to cook 혹은 cook in the kitchen. 정답 들어보죠. Mary helped her mother cook in the kitchen. Mary helped her mother to cook in the kitchen. 4번. 아무도 그 여자가 불어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는 hear, 목적어, 원형부정사를 쓰고 아무도 뭐뭐 안다는 no one이나 nobody를 주어로 해서 나타나면 되죠. 불어를 말하다는 speak French.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니까 시제는 현재 완료를 써야겠네요. 경험의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런 의미를 갖는 ever를 집어넣으면 더 좋겠죠? 명작해보면 No one 혹은 Nobody has ever heard her speak French. 정답 들어보죠. No one has ever heard her speak French. 5번 우리 선생님은 그 문장들을 반복하여 읽으라고 시켰다. 누구누구에게 뭐뭐하라고 시키다는 have, 목적어, 원형부정사를 쓰면 되죠. 문장은 sentence, 반복하여는 again and again, 읽다는 read를 쓰면 되죠. 읽으라고 시켰다니까 시제는 과거를 써서 명작해보면 Our teacher had us read the sentences again and again. 정답 들어보죠. Our teacher had us read the sentences again and again. 6번.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좋다. 밖에 나가다는 go out. 뭐뭐해도 좋다, 된다는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 may를 쓰면 되죠. 네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If you want to go out, 너는 밖에 나가도 좋다. You may go out. 정리하면 You may go out if you want to go out. 자, 그런데 go out이 두 번 나와 반복되니까 뒤에 go out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면 You may go out if you want to. 이 문장에서처럼 부정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to만 쓰는 것을 대부정사라고 하죠? 정답 들어보죠. You may go out if you want to. 7번. 무슨 학교에 갈 것인지 결정해 놓았니? 무슨 학교에 갈 것인지는 what school to go to 라고 하면 되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의문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로도 쓰인다고 앞에서 배웠죠. 결정하다는 동사 decide를 쓰고 결정해 놓았니는 의미상 현재까지의 완료를 나타내니까 시제는 현재 완료를 써야겠네요. 명작해보면 Have you decided what school to go to? 정답 들어보죠. Have you decided what school to go to? 8번. 우리는 살기 위해 먹지, 먹기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는 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을 써서 We eat to live 라고 하고 우리는 먹기 위해 살지 않는다는 역시 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을 써서 We do not live to eat 이렇게 하면 되죠. We eat to live와 We do not live to eat라는 두 문장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니까 접속사 but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We eat to live, but we do not live to eat. 우리는 살기 위해 먹지, 먹기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런데 대개 but we do를 생략해서 We eat to live, not live to eat.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정답 들어보죠. We eat to live, not live to eat. 여기까지 2부 12장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투부 정사의 용법은 아주 중요하니까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해야겠어요. 그럼 오늘 공부한 것도 열심히 복습하고 저는 다음 종합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